네, 얼마 전 SBS 탐사 보도팀이 전해드렸던 삼성 에버랜드의 수상한 땅값 변동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는데 그 배경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던 2015년 제일모직 소유의 에버랜드 땅 공시지가가 매우 이례적으로 움직였단 한 달 전 SBS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먼저 하나뿐이던 에버랜드 땅 표준지가 7개로 늘어나는 과정에 지침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지자체와 협의해 확정한 표준지 2곳 중 한 곳을 마음대로 바꾼 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원안이 변경되면서 표준지 가운데 가장 비싼 땅이 추가됐는데 에버랜드 땅 가치를 부풀릴 때 활용됐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제곱미터당 40만 원짜리 숙박시설용 표준지를 가리키는데 그 뒤 법정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섯 곳을 추가한 지침 위반도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늘어난 표준지 7곳 가운데 6곳의 공시지가를 최대 5배 가까이 올리면서 한 곳의 가격은 이전보다 낮춘 것은 평가의 일관성 결여로 지적했습니다. 합병 전후 공시지가 급등락은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어떤 감정평가 요인 외에 어떤 외부 요인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상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의심한 외압이나 청탁의 실체 규명은 이제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